오늘의 요리, 고등어 추어탕과 우엉 견과류 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고등어 추어탕은 먼저 고등어는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대파, 양파, 생강, 마늘, 통후추를 넣어 밑국물을 끓여줍니다. 밑국물이 끓어오르면 고등어를 넣어 끓인 뒤 면포로 건더기를 걸러내주세요. 고등어는 뼈, 가시를 발라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얼갈이 배추를 살짝 데쳐주세요. 데친 얼갈이 배추는 찬물에 식혀 물기를 짠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된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국간장,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고등어와 얼갈이 배추에 양념을 넣어 섞어줍니다. 냄비에 양념한 고등어와 얼갈이 배추를 넣고 밑국물을 부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한 뒤 어슷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올려주면 고등어 추어탕 완성! 우엉 견과류 볶음은 우선 우엉은 채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국간장을 넣은 뒤 채 썬 우엉을 데쳐주세요. 호두, 땅콩, 잣은 채에 받쳐 끓는 물을 부은 뒤 달군 팬에 볶아줍니다. 팬에 송송 썬 건고추, 편 썬 마늘, 식용유, 들기름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데친 우엉, 호두, 땅콩, 잣을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조청, 간장을 넣고 섞어 양념을 해주세요. 볶은 우엉, 견과류는 접시에 펼쳐 한김 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우엉 견과류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고등어 추어탕과 우엉 견과류 볶음으로 영양 만점 밥상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뭔가가 보양식을 먹으러 온 것 같아요. 네, 정갈하게 네. 건강을 한 밥상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뽑아드릴게요. 안 그래도 몸도 으슬으슬하고 추웠는데 잘 됐어요. 그러셨구나. 어우, 살이 부드럽게 이렇게 있네요, 선생님. 네. 자. 고소한 향이 확 올라와요, 고등어에. 비린내도 안 나고요, 선생님. 네. 근데 기름기가 쫙 있는 게 정말 고소한데 선생님, 기름기가 있다고 해서 느끼하지가 않아요. 그쵸? 칼칼하고요. 네. 이 생선의 기름은 몸에 좋잖아요. 많이 드시면 혈관도 깨끗해지고 머리도 똑똑해지니까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 고등어하고 얼갈이 배추 두 개밖에 안 넣었어요. 네, 안 넣었어요. 이렇게 쉽게 추어탕이 만들어졌고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우엉 볶음은 따뜻한 밥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번 그럼 밥 위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선생님? 네. 자, 우엉도 좀 드시고 네. 땅콩 좀 드시고 마늘도 한 개 드릴게요. 네. 드셔보세요. 일단 먹어볼게요. 네. 자, 맛이 어떨지. 소리. 아삭아삭 씹히는 있고. 그죠. 우엉 조림은 안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우엉 특유의 그 아리만 있잖아요. 그것도 안 나고. 그쵸. 그 무엇보다 너무 달지 않아서 좋아요. 선생님 말대로 맨날 우엉 볶음은, 우엉 조림은. 네. 단맛이 강해서 몇 번 숟가락이 안 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칼칼한 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저희가 고추하고 마늘을 볶았잖아요. 그래서 훨씬 칼칼하죠. 평소에 먹어봤던 우엉 조림하고 맛이 많이 달라요. 네.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야, 선생님 덕분에 지금 몸 보시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와, 네. 가을 보양 제대로 하셨어요? 네. 선생님, 내일도 네. 맛있는 요리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군침 도는 매운 새우볶음과 상큼하게 즐기는 배추 사과 겉절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